요즘 말하는 프로 일잘러?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진짜. 자, 하지만요. 황희의 사직 프로젝트 끝나지 않습니다. 와. 황희의 사직 릴레이는 주구장창 이어집니다. 1439년 77세가 되었을 땐 전하 하혈을 합니다. 어휴, 이제 하혈까지 했대요. 아, 그러면 안 되죠. 자, 세종은요. 이번엔 좀 걱정이 됐나 봐요. 그래서 신하에게 황희 문병을 좀 다녀오라고 합니다. 그것도 걱정이 아니고 의심 같은데요? 의심이야, 100% 의심이야. 진짜 누워있는가 보는. 어,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라. 그리고 갔다 온 신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. 자네가 보기엔 어떠한가? 황희의 상태가 어떤지 물어본 거죠. 신하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. 귀가 어두우면 사실이오나 황희는 정신을 온전합니다. 아니 되게 진짜 이 정도면은 와 너무 심했다 이거는. 신하의 말을 듣는 세종. 자, 이번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? 황희에게 재택근무를 시킵니다. 세종은 황희를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. 그러면 이제 그 황희는 은퇴를 할 수 있긴 있는 거예요? 그러니까 미리만 알려주시면 그러니까. 제가 참고 수업을 드릴게요. 네. 기다려보세요. 자,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황희는 사직을 청합니다. 이러면서 어느덧 80대에 접어들게 됩니다. 87세 황희 또 사직서를 냅니다. 아, 제발 이제는 좀. 세종의 답변. 부러워한다. 와, 아니 도대체 언제 사직하는 거죠? 자, 그런데 같은 해 10월 세종은 황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. 자, 어떤 명령이었을까요? 바로 황희를 영의정 부사로 그대로 치사한다. 이게 무슨 말일까요? 이거 좀 어렵네. 그러니까 황희를 영의정 부사로 그대로, 그러니까 이렇게 그대로 유치하겠다. 네, 이건요. 계속 일을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어? 명예직을 준다는 거예요. 그러니 업무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을 허락한다는 거였죠. 드디어! 드디어 은퇴를 하네요. 14살. 고려의 말단 관리로 시작된 관직 생활 70여 년. 87세가 되어서야 긴 관직 생활이 끝이 난 겁니다. 그토록 바라던 은퇴를 즐길 수 있게 된 황희. 그런데 황희가 은퇴한 후 4개월 뒤 놀라운 소식이 들립니다.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세종이 세상을 뜨는 겁니다. 4개월 만에? 그러니까 정말 세종은 정말 끝까지 본인이 이제 돌아가실 때쯤 돼서 놔줬네요. 놔주신 거였죠. 그렇게 세종과 황희, 조선초 최고의 콤비였던 두 사람 모두 조정을 떠난 것입니다. 이후 황희는요,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.